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는 핏물을 제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물에 설탕 한 작은술 정도를 넣은 후잘 풀어 배 밑부분을 살짝 제거한 후 껍질을 벗겨 설탕물에 잠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3개 정도가 나오면 꼭지를 제거 후 2개는 편 썰고 나머지 1개는 다져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으로 써실 때는 한 0.2cm 정도 두께로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나머지 1개는 다져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저민 후 채를 썰고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준 후 작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날에 붙어 있는 것을 제거 후 곱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5 곱하기 0.3 곱하기 0.3으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 먼저 편편하게 밑을 제거한 후 살짝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후 0.3mm 정도 두께로 채를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편썰기한 후 곱게 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썬 배는 잠깐 동안 설탕물에 다시 한번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쇠고기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핏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6cm 길이 곱하기 0.3 곱하기 0.3 두께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육회는 결 반대로 썰어 준비해야 하지만 시험장에서 지급된 고기의 형태 보면서 결대로 썰지 결 반대로 썰지를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결 반대로 써도 괜찮기 때문에 결 반대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3mm 정도로 저며서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양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썰어서 준비하시고 마지막 부분의 두꺼운 부분은 살짝 저며서 포를 떠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후에 곱게 0.3cm 두께로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썰고 난 고기는 키친타올 위에 잠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설탕물에 담궈 놓은 배는 물기를 살짝 한번 제거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소금 양념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요. 소금 4분의 1 작은술 정도, 후추 약간 넣으시고 참기름을 다른 양념에 비해 조금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술 하나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2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넣으시고요. 깨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를 넣어 소금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부터는 손을 많이 쓰지 마시고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쇠고기를 가져가신 후에 젓가락으로 살살 펴서 속 안에까지 양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간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념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배를 돌려 담기 해보겠습니다. 접시를 가져오시고 물기 빠진 배를 도마에 놓은 후 가장자리 끝을 5cm가 될 수 있게끔 정리합니다. 정리하신 후에 배를 4등분 정도로 준비하셔서 배는 4등분으로 넣으셔서 담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돌리셔도 되고 3등분으로 돌리셔도 무방합니다. 배를 십자 모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바깥으로 재료가 나가지 않게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신 후 한쪽 방향으로 살살살살 준비하시고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살살살 돌려서 펴주시고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담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손을 사용하지 마시고 고기를 최대한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에 예쁘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나오는 전 양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가운데 부분에 예쁘게 담아 준비합니다. 예쁘게 담아서 준비된 고기 주변에 마늘을 돌려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가장자리에 세우듯이 살짝 담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자리에 예쁘게 놓아주셔도 되시겠습니다.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자, 이제는 잣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A4 용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키친타올을 사용합니다. 키친타올에 잣을 놓은 후 꽃갈이 있으면 제거를 하시고 A4 용지 때와 마찬가지로 살짝 한번 문질러 주세요. 기름이 제거가 되고 나면 칼로 다져 잣가루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가끔 통잣을 올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잣가루를 사용하셔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가운데에 살짝 뿌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회가 완성되었습니다.